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은 탄냄비도 식초만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는 놀라운 사실. 그 비법은 바로 이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냄비를 복구시키기 위해선 물과 식초가 필요한데요. 냄비의 탄 부분이 잠길 만큼 물과 식초를 1대1의 비율로 넣습니다. 1대1이에요. 그리고는 강한 불에서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10에서 15분 정도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요. 점점 저기 지금 제가 끓인 식초물은 버리고 손이 데이지 않게 찬물로 냄비를 식힌 다음 수세미를 이용해서 살살 닦아주면 탄 자국이 너무나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힘들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와,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상황. 그렇게 몇 번을 문질러주니 마치 지금 막 구입한 것처럼 반짝반짝 윤까지 나는데요. 아, 이게 정말 아까 그 시커멓게 탔던 냄비가 맞는 거예요? 식초 속의 아세트산 성분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오염물들을 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탄 냄비에 눌러붙은 음식물 찌꺼기 등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태울 때 유용한 전자레인지. 그런데 조금만 맞아요. 쓰고 나면 이렇게 금방 지저분해지기 마련이죠. 이때도 역시 식초가 해결사입니다. 전자레인지용 식초를? 용기에 물과 식초를 5대1 정도의 비율로 붓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5분 정도 돌려주면 되는데요. 좀 더 쉽게 청소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5분 정도 이제 돌리고 또 5분간 뜸을 들인 다음에 열어서 닦으려고 보면요. 수증기들이 음식물에 붙어서 이게 닦을 때 쉽게 닦여지게 되더라고요. 5분 가동 후 5분간 뜸을 들인 다음 전자레인지를 열어보면 식초와 물이 증발하면서 생긴 수증기로 구석구석 물기가 촉촉하게 맺혀 있는데요. 이 물기를 이용해서 찌든 얼룩을 닦아주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손길이 지나간 후 몰라보게 깨끗해진 전자레인지 내부 보실까요? 특히 식초를 사용하면 살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니 위생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겠죠. 색깔이 달라졌네요. 청소할만 하네요. 행주도 이렇게 더러워져서 이제 어떡해요. 행주예요, 원래. 행주도 이제 원래대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행주 얼룩 제거에는 같은 양의 베이킹소다와 식초, 주방세제가 필요한데요. 비닐봉지에 각 재료를 넣고 젖은 행주를 담습니다. 휴지까지 같이.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봉지의 입구를 묶거나 밀봉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3분. 행주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면 3분 정도만 돌려주면 되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돌리면 비닐이 녹거나 행주가 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행주를 꺼낼 때는 뜨거울 수 있으니 손이 데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데워진 행주는 때가 쉽게 빠지는 것은 물론 삶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하얘졌어요. 자, 그러면 때가 얼마나 잘 빠졌는지 어디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찬물에서 몇 번 슥슥 비벼주니 어머나, 겨울철 한방눈처럼 새하얀 KBS